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통신의 서 팀장입니다. 작사가 김이나가 트로트 가수 임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이나는 31일 공개된 카카오 TV 오리지널 톡이나 할까에 출연해 임영웅을 언급했는데요. 이날 윤종신이 저작권 수입에 대해 묻자 김이나는 요즘 임영웅님 덕분에 매우 좋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이나가 음원 강자인 임영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영향력에 감탄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영웅의 이 같은 인기는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멜론 차트 탑 100에 무려 12곡이나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음원 차트뿐 아니라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아파요 무대 영상 또한 네이버 TV 인기 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요는 공개된 지 6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 밖에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톱2에 올라 2주 연속 1위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